네, 조 페트루치 원준 선생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데? 네, 조 페트루치입니다. 잘 받으시네. 네, 포지비티비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받기가 쉽지 않은데 잘 받으셨어요. 네, 조 페트루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에픽소드의 네. 에픽소드의 명 기타리스트 우리 조 원준 씨 모시고 오늘도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씨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무시무시한 시연곡으로 저희가 처음에 그 녹음하는 걸 보는데. 저거 도대체 어떻게 카피해 저런 건? 막 이러면서 제가 되게 신기한 뭐 어디서부터 틀어달라 그러는데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 아니 중간에 들어가는데 뭘 듣고 들어가는 거야? 두두두두두두두까지. 거기서부터 틀어봐. 그러니까 그게 어딘데요? 듣는 저희도 막 모를 그런 카피곡을 갖고 오셔서 해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알만한 정도 약간 좀 더 그래도 좀 들으면 어디가 어딘지는 아는 예, 그래서 오늘은 존 페트루치의 싱글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들어볼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존 페트루치 7연 시그니처 요게 JP157DFM 스털링 바이 뮤직맨 모델입니다. 실제로 지금 원준 씨가 사용하고 계신 기타가 뮤직맨 BFR 쓰고 계신다고 해요. 네. BFR 쓰고 7연은 마제스티. 그럼 뭐 거의 두 개 합치면은 거의 돈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구나. 지금. 아, 굉장히 지금 기타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신 건데 저도 사실은 그 존 페트루치 모델에 대한 그 엄청난 로망과 늘 그걸 갖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뭔가 그 일하기 좋은 걸로 이제 사느라고 차마 서브로 존 페트루치까지 놓을 용기를 못 냈던 건데 네. 그냥 뭔가 이 평소에 뮤직맨을 기본으로 쓰시다 보니까 오늘 이 JP 모델에 대해서 훨씬 더 되게 좀 디테일한 리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기대를 해봅니다. 괜히 그 뮤직맨 썼다가 오늘 버즈비 함정에 걸려들은 겁니다. 걸려들었죠. 걸려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네. 뭔가 그 비교해서 조금 뭐 연주감이라든가 사운드의 기조라든가 이런 거 좀 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JP157DFM은 이번에 2020년도에 새롭게 정리정돈된 모델입니다. 요거 이제 7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6현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마제스티 모델이고요. 요거는 JP157 DFM 모델인데 이 모델이 기존에랑 뭐가 가장 달라졌냐면은 드디어 요 모델에 디마지오 픽업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여기 디마지오 픽업이 장착이 안 됐었는데 지금 리퀴파이어랑 크런치랩 그 존 페트루치 제가 쓰던 존 페트루치의 그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이 픽업 세트가 리퀴파이어랑 크런치랩이 같이 갖다 놓으면은 되게 묵직하면서도 엄청 아카데믹한 느낌을 줘요. 되게 잘 달려요. 네. 되게 실험적인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내는데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 밑에 그 이런 소리가 잘 달려. 굉장히 맞아요. 진짜 맷돌 같은 그런 느낌의 그 개인 톤을 뽑아주면서 그거 이제 또 되게 딥한 와우 걸었을 때 딱 그 중간에서 아까 보니까 독하게 세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딱 와우만 걸고 쳐도 그냥 존 페트루치 솔로의 그 느낌이 그냥 나옵니다. 그게 그 존 페트루치 와우가 특징이 이게 힐이랑 토 부분에서 토가 좀 많이 우악 벌어져야 돼요. 좀 약간 이야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거의 포인트를 살리기에 아주 좋은 오늘 셋업을 보여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가격이 204만 9천원이고요. 스털링도 200만원대가 왔고요. 그렇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인데 204만 9천원. 물론 존 페트루치 그 일단 기본적으로 시그니처들이 비싸고 거기다가 이번에 디마지오 리퀴파이어 크런치 램프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요거의 그 색상 이름은 에미넌스 퍼플입니다. 에미넌스 퍼플 팥죽색 아니에요? 아, 그냥 팥죽색 그냥 네. 동지 팥죽색. 네, 네. 동지 팥죽. 네, DP. 네, DP. DP 동지 컬러. 팥죽색. 네, 동지 팥죽. 네. 네. 에미넌스 퍼플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8cm, 무게는 3.64kg. 두께는 43mm, 12프레트 뒷둘레는 82mm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 전장과 12프레트 뒷둘레가 7연치고는 컴팩트한 거. 컴팩트하죠. 네. 탑은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바디에는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습니다. 4개는 로스티드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고 뒤쪽에 락킹인데 이게 5대2로 갈라져 있네요. 네, 뮤직맨 특유의 헤드머신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1.95인치 49.5mm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목재는 에보니
길이, 지판공률 반지름은 400mm, 16인치,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프렛은 24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미디엄 점버 프로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디마조의 리퀴파이어, 그리고 크런치랩 세트를 가지고 있고요. 푸시푸시 여기 볼륨 부스트인데 그 볼륨을 딱 부스트를 하면 12인치가 팍 튀어 올라가요. 네, 12dB요? 그래서 사실은 저거는 뭐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클린톤을 치고 있다가 12dB를 부스트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아유,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냐, 게인을 치다가 게인 약간 부스터. 게인 부스터 느낌으로 네. 올려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그리고 톤 있고요. 3-way 픽업 셀렉터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모던 트레몰로 사용이 되어 있고 네, 요거 바로 사운드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앰프고요. 아유, 우렁차다. 네. 쌍험. 이번에는 궁금한데 그냥 12dB 올리면 클린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나 한번 뭐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그냥 쳤고요. 네. 거기서 아유! 엄청 예. 올라가네 또 이것도. 진짜 이제 이런 거 진짜 싫어. 진짜 빵! 확 올라오네. 예. 간이 작아가지고 예. 놀라면 안 되거든요. 일단 12dB를 이 정도 올라간다니까 네. 이따가 개인 부스트로 한번 써볼게요. 네. 네. 마샬로 바꿨고요. 마샬 갑니다. 마샬은 짱짱하네 또. 픽업이 마샬용 픽업인가봐요. 굿. 자, 팬더로 해갖고 뭘 할까요? 네, 메이킹하면서 쭉 올라가 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네. 오, 그럴 때 좋네. 좋다. 오, 이런 거 이 꺽꺽꺽꺽 하는 이 느낌. 마샬, 마샬기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다 그러면 저기 공간계 놓고 뭐 네. 와우 한번 밟아서 존 페트루치 스타일의 와우 플레이 한번 갖다 놓고 이런 느낌으로
그 공간계에 넣고 나서 와우만 좀 세게 이렇게 해주셔도 페트루치 느낌. 네, 맞아요. 처음에 그 뭔가 한음씩 뭔가 꽉꽉 밟아준 다음에 막 화려하게 치면서 중간중간에 해주면 그 느낌을 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킹 사운드까지 다 들어봤고요. 그러면 바로 가서 존 페트루치 싱글에 수록된 Joss of Life. 네, Joss of Life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뭐 아 이렇게 출연 갖고 그거 우리 교영이가 치는 건 뭐죠? 그 다이 칼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모스부호 같다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네, 그런 느낌의 강력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존스 오브 라이프 다음 시간에도 또 존 페트루치 싱글 들어볼 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첫 시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지금 치고 계신 그런 BFR 정도의 이제 기타와 비교하면은 가격대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 뭐 실제로 스털링 바이 뮤직맨과 그거를 이제 연주를 해본 그런 감상의 차이가 좀 어떻게 네. 있는지 아무래도 일단 기존의 BFR이 일단 넘사벽이긴 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BFR 이제 뮤직맨 초창기 때 거의 한 중간쯤인가 그때 픽업이 요거랑 같은 거를 썼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 이 가격에 얼추 이제 그 픽업에서 나오는 그 파워, 기존의 스털링에서 나오는 그 픽업 그 뭐죠? 이름은 그 스털링 픽업을 네. 이제 커스텀 픽업으로 박혀 있는데 디마지오니까 확실히 디마지오의 질감이 있죠.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 타이트하고 나오는 그렇군요. 그런 차이가 있죠. 물론 BFR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디마지오의 이 리퀴파이어랑 크런치랩이 들어가면서 훨씬 퀄리티가 업그레이드된 느낌은 받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중평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정리를 굉장히 잘해주시네. 네, 저는 원래 이 그러려고 여기 그러려고 정리하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저 정리 다 된다. 막 떠듬떠듬 해도 네. 역시 정리만 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실제 뮤직맨 사용자로서의 저희가 리뷰를 들어봤고요.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끈하네요. 네, 후끈해. 하지팥죽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지팥죽이요? 네. 동지팥죽도 춥잖아요. 네, 하지팥죽. 네. 야, 이건 뭐 알겠습니다. 네, 원주 씨도 서브 7연을 본다면은 네,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서브 7연으로 네, 서브 7연이라면 아, 네. 그렇죠. 메인 7연은 뭐 이제 우리 마제스티 막 이런 거 워낙 넘사벽이에요. 근데 진짜.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를 메인 7연으로 놔도 네. 크게 아쉬움이 없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서브 7연으로 놓기에 적당한 네. 기타 네.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확실히 이 디마지오의 이 힘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이 저기 보여. 네. 거의 따라온 거예요. 네, 이제 거의 따라왔어요. 저 앞에 보입니다. 네. 이제 오리지널이 원래는 진짜 애초에 그 넘사벽으로 벽이 있었어요. 가로 막혀서 아예 보이지도 않았던 DFR이 이제 저 멀리 보이는 느낌. 오리지널 저기 보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 드릴게요. 가격도 좀 싸고 204만 9천 원. 괜찮네. 네. 뭐 픽업에서 오는 가격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 상승해도. 일단 그만큼 퀄리티가 올라갔기 저기 때문에 저기 보이니까 네. 네. 저기 보이는 정도 네. 몇 대 몇 대 몇 네 파로 네. 지금 뭐 뭔가 아 요런 정도구나 라고 지금 0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잡으셨어요. 0점이 지금 굉장히 좋다. 근데 꼭 뭔가 0점을 맞추겠다는 네. 느낌보다는 본인의 취향을 좀 적극 반영을 네. 해주셔도 네. 재미있는 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예, 네. 점수 내기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아주 개인적으로 네. 분명히 3번 4번에서 저희가 조금 이제 점수가 좀 서로 달라질 네. 것 같아요. 생기겠죠. 선생님이랑 저랑도 가끔씩 심할 때는 1.5점씩 차이 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157 DFM 같이 보셨고요. 뭐 JP는 역시 JP였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제 리퀴파이어랑 크런치랩으로 픽업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 마제스틱 모델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요거는 약간 가격대가 요거보다는 약간 올라가 있기 때문에 220만원이거든요. 마제스틱 퍼플 일단 색상에서 오는 그 가격 차이가 좀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저 멋있는 기타 MAJ200XFM 모델 다음 시간에 마저 우리 뮤직맨의 유저와 함께 뮤직맨 기타 스털링 바이 뮤직맨 기타 탐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그 뭐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예, 예, 네. 유튜브. 예, 네.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굿.